어르신, 어디 가세요? 아, 유실금 운동하러 오셨구나. 강사님도 오셨으니 이제 시작하나요? 자, 인사 부탁드릴게요. 촬영 형님 반갑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가벼운 몸풀기로 운동을 시작합니다.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들을 쭉쭉 늘려주고 풀어줍니다. 가장 힘든 게 뭐예요? 다리 드는 게. 다리 드는 거요? 아, 다리가 원래 좀 불편하세요? 네, 오른쪽 들고 왼쪽 다리 들고 이래요. 팔 들고 다리 들고 이러는 게 엄청 힘들어요. 어머님, 아까 힘들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신나는 음악에 맞춰 즐겁게 운동하고 계세요. 나이는 숫자일 뿐이지요.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. 운동 시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아요. 그래도 여기 나오시면 심심하진 않으시겠네. 우리 얘기하고 그냥 세우자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좀 같이 드시고. 맞아요. 잘하시는 거. 한번 돼요. 배 힘이 생기시고 허리가 풀리면 다섯, 여섯, 잘한다. 일곱. 젊은 양반들은 잘해. 나는 뭐 걔가 와서 나한테 이래 남하는 귀경이나 그렇지 못해요. 아니 잘하시는데. 아이 뭐이 잘해. 자, 세 번째 하시게요. 손을 붙이고 손. 넷. 어머니도. 다섯. 한번 잡아가는데. 여섯. 한번 잡. 운동할 때 가장 저기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? 어려웠던 게 이제 등 굴리게 하는 거. 두눕지 못하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게 힘들어요. 앉아서라도 운동하시면 좀 어때요? 아유 좋지요. 많이 좋아지죠. 난 집에서도 밥 한 미소를 뭐 별지랄 다 해. 두 번째 키. 한 시간이 금방 지나고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이제 마친다니 접수하니 저희 면호님이 노인정에서 6개월 동안 어르신들 유실금 예방 프로그램을 했는데요. 어르신들이 처음에 15분 시작을 하셨는데 중간에 뭐 아프시고 이런 분들 좀 계시고 병원 가신 분들도 계셔서 약간 좀 들쑥날쑥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꾸준히 잘해주셨어요. 그리고 처음에는 화장실을 밤에 뭐 한 서너 번씩만 가시던 분들도 한두 번으로 줄어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팬티에 좀 지리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요즘에 좀 많이 줄어서 가끔 한번 그러시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운동하실 때 보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게 처음 할 때랑 많이 틀려요. 그래서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집에서 꾸준히 좀 한두 가지씩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저 면허늘리 어르신들 운동하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. 아,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번에 이렇게 수업을 마쳐도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예, 활기찬 그 앞날을 또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면허늘리 어르신들 화이팅!